안녕하세요. 오늘은 링크드리스트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기초적인 그런 링크드리스트 펑션들을 구현해 봤는데, 새로운 펑션들 몇 가지 더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 늘 생각하며 결정하고 일을 행하는 혹은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저의 그 지표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랍니다.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었거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학에 초청하셨거든요. 그 앞에서 그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끝까지, 남성류 3번지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섭리에 따라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혹시 하나님 모르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속히 만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새로운 청년들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수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를 배워 열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그 열매로 만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일꾼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Self-reference data structure. 노드를 여기 이렇게 define 했잖아요. define 한 거를 자기 스스로 또그 안에서 바로 이렇게 reference 하는 그러한 structure 보고 self-referenced data structure라고 합니다. struct node, 뭐 class나 struct나 거의 같다고 그랬죠. constructor가 있고 destructor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잠깐 복습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인데 간혹 이런 방법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다른 코드로 레퍼런스 할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이렇게 여기 노드 inn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 바디가 나오기 전에 바디는 엠티로 뒀죠. 그 안에,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요거랑 좀 다르죠? 형태가? 이런 거 보고 이니셜라이저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선호합니다. 익숙해서 그런지. 어노드 인스탄시에이션. 노드를 처음 만들 때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간혹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요건 이제 doubly linked list 할때 사용할 겁니다. previous node, next node. 때때로는 이 tail node를 keep up to date 하고 리스트 안에 갖고 있으면 pushback 할때 빨리 할수 있겠죠. 지금은 linked list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pushback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head information만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맨 뒤에다가 노드 하나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다 찾아가야죠. 끝에까지 찾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링크리스트에 푸시백, 마지막 노드를 더해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늘 헤드와 테일을 가지고 있다면, 테일을 아니까 테일 다음에 바로 집어넣으면 오드로그 완으로 할수 있죠. 컨스턴트로. 안 그러면은 헤드 정보만 갖고 있을 때 끝에 노드를 하나 추가하려면 이건 타임 컴플렉스가 order of n이죠. n개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일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이렇게 리스트 스트럭처를 하나 덧붙여서 head and tail를 function 부를 때 패스해주면 거기서 헤드를 찾아서 코딩을 할수 있죠.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는 뭐 필요할 때 구하면 되는데, 사이즈를 자주 구할 필요가 있을 때 사이즈 정보도 아예 갖고 다니면 좋겠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싱글 링크드 리스트를 공부할 때는 그냥 요거 없이 요 스트럭처 하나만 가지고 헤드 요거를 가지고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종류를 좀 보려고 합니다. New Node 하고 이렇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할수 있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템이나 Next 데이터가 이니셜라이제이션 되지 않습니다. No Value S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Set to Zero 혹은 Null Pointer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컴파일러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요거하고 헷갈릴 수 있죠. 요거하고 요런 방식과 요런 방식. 그래서 우리가 레코멘드 하는 방법은요, 늘 컬리 브레이스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된 아예 쓰지 않거나 컬리 브레이스 요렇게나 이렇게 쓰는 게 C++ 11부터는 스탠다드예요.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마다 컬리 브레이스를 쓰면 됩니다. 이건 안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세개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여기 살펴보면 D0, null pointer, 그다음에 null pointer 세개 있을 경우 디폴트 파라미터로 null이나 0를 갖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폴트로 기본적인 셋업은 됩니다. 이 전체 다 생략해도 되고요. 컬리 브레이스로 여러분들이 하면은 세이프합니다. pNode n 혹은 node*n 이렇게 해도 동의어죠. 이렇게 우리가 디파인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주의할 펑션, 오늘 새로운 펑션들을 구현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어떤 데이터 아이템이 이렇게 50다. 그러면 50를 찾아내는 그런 코딩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 empty면은 null point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쭉 while loop 뭐 같은 걸로 해서 찾으면 되겠죠? 습관적으로 헤드는 세이프하게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헤드를 리턴해 주려고 하는 거죠. find에서는 find한 노드를 갖다 리턴하는 경우네요. 헤드를 직접 여기서 변형시켜도 됩니다. 여기 이제 들어갈 while 루프를 체크할 컨디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가 맞을 것 같습니까? 왼쪽 거가 맞겠습니까? 오른쪽 거가 맞겠습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늘 여러분들 while 루프 나오면 항상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서는 요거 맞고 요거가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쪽 거의 문제점 뭔가요? x next null pointer. 지금 리스트 끝까지 갔는데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그거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x 데이터가 value면은 return x 해라. 그 노드를 이제 return 해주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가서 못 찾으면 뭔가 너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근데 찾으면 여기서 이제 제대로 return 해야죠. 그래서 못 찾으면 x를 return 하는 게 아니라 너를 return 하는 게 맞겠습니다.
오른쪽 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죠? X가 null 포인트가 아니면, 물론 null 포인트가 처음에 헤드가 아니겠죠? null 포인트는 여기서 체킹을 했죠. 그러니까 null 포인트가 아니니까 여기 X 데이터는 요거죠. X 데이터를 체크해서 value인지 체크하고요. 오른쪽에는 헤드니까 XNext가 null 포인트가 아니면, 이첫 번째 null 포인트가 아니면 요거를 체크하라고 그러잖아요. X 데이터. 물론 여기 현재는 null 포인트 아니죠. 그러니까 체크하죠. 그럼 뭐가 잘못됐나요? 첫 번부터 잘 체크를 하긴 하는데. 요 끝에 오면 문제입니다. X가 여기 오면, 요 널이죠. 널이면, 여기 체킹 안 하고, 바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코드는 마지막 노드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요? 요거는 X 여기 헤드로 했고요. 여기는 헤드를 변형시켰어요. 그럼 여기 했는데 헤드는 뭐겠습니까? 네, null 포인터죠. null 포인터. 찾지 못하면 null 포인터가 리턴되는 거죠. 찾으면 헤드. 찾은 걸 리턴해 주고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못 찾으면, 찾으면은 X를 리턴하고, 못 찾으면 X는 뭐예요? null 포인터죠. 그 앞에 거는 괜찮겠네요. 제가 여기 null 포인터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못 찾으면 null 포인트를 리턴하네요. 그래서 헤드를 여기서 직접 변형시켜도 괜찮습니다. 이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뭐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거 for 루프로 바꿨네요. 그죠? 그래서 x 노드 x가 null 포인터이면 계속 x next 해서 이것이 같으면 return x, 안 같으면 계속 x next 해서 for 루프를 맞죠? 그리고 x가 null이면 여기 null 포인터가 return 되죠? 근데 뭐가 문제죠? 이게 문제죠. X는 for 루프 안에서만 define 되어 있는 거죠. C 바깥에서는 define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runtime 에러는 아니고요. compile time 에러가 됩니다. 왜? X가 undefined 심볼인데 여기 사용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거 볼까요? X head. 이거 그래서 바깥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 for 루프가 있어요.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어요. 대신 여기서 xx next 업데이트 합니다. 문제 없죠? 이거는 xx next를 여기다가 올려놨네요. 이것도 문제 없죠. x는 for 루프 바깥에 pNode로 define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겠죠?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pushback. 맨 뒤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맨 뒤에다 집어넣으려면 last node를 찾아내는 게 이제 제일 관건이죠. 그리고 찾아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연결해야죠. 여기 new node로 만든 다음에 new node의 address를 여기다가 저장해야죠. 그리고 new node는 여기는 blank. head가 null empty면 new node를 만들어서 이걸 바로 return 해주면 head가 return 되는 거죠. node를 처음 만든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 이미 기존한 노드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 노드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노드 펑션 하나 만들죠, 뭐. last 노드를 return하는 펑션입니다. head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x equal head 해갖고 마지막 노드를 찾는 겁니다. 왼쪽 거가 맞을까요? 오른쪽 거가 맞을까요, 이번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X 마지막 노드를 찾는 거예요. X not equal null pointer. 요거 while 루프가 끝나면은 X는 뭐가 될까요? X는 뭐가 일때 끝나요? X는 null pointer 일때 끝나죠. 아니 지금 우리 null pointer 구하려고 여태까지 한 겁니까? 그거 아니죠. 여기에 예. X가 null 포인트면 여기가 null이면 이 null 포인트 찾으려고 우리 이거 돌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틀렸죠. X next가 null 포인트 아닌지.
여기가 XNext죠? XNext가 널이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노드가 X가 마지막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return이 됩니다. 잘 구별할 수 있겠죠? 그 last 펑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헤드를 집어넣고 X를 구해요. 그럼 last가 나왔죠. 그럼 last가 나왔으면 new 노드를 만들고 그 last에 여기가 next죠. last에 next에다가 new 노드 만든 거를 assign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new 노드를 만들었어요. new를 만들고 new 노드 만들면 요 address가 return이 되죠. 요 return address를 여기다가 저장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나올 건 당연히 뭐예요? x next가 되겠죠. 뭐 이거 외울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pop입니다. pop. delete 하려는 거예요. 예, linked list가 쭉 있는데 거기서 값을 하나 줘갖고 value specified. 그 노드를 delete 해라. first 노드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pop front 하면 되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거예요. 그걸 좀더 이제 완성하는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노드가 value랑 똑같다. 그럼 뭘 불러요? pop front 불러버리면 됩니다. return. 팝 프런트. 그러면 끝.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키가 맨 앞에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내가 이제 요 키를 50를 찾는데, 예, 요거를 딜리트 하려고 하는데 요 앞에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앞에 거하고 내가 팝할 이 노드를 찾는 거예요. 요거를 딜리트 하려면 왜 앞에 걸 알아야 됩니까? 요거를 딜리트 하고 이거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두 개를 사이를. 그러니까는 이 뒤에 거 노란 노란 거는 여기가 노란 건데 요거를 여기다가 카피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칼라 코딩을 했습니다. 칼라 코딩. 요 노란 정보를 노란 정보에 옮겨야 돼. 지금 여기 previous node 지난번에는 여기 X라고 불렀는데, 여기는 요거의 address, current. 그때는 우리가 이걸 Zeb이라고 불렀죠. Zeb 노드, current 노드의 address는 여기 초록색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노란색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뭐 생각해 보면 쉽죠. 그러니까 current 노드, previous 노드를 찾아야 돼요. Zeb 노드하고 X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여기 X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노드를 하나씩 하나씩 갈 때마다 지금 노드를 왜 previous 노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next로 가야죠. 그래서 current는 head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previous는 null pointer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current를 previous로 바꾸고 그 다음에 current next를 current로 바꿔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previous는 항상 current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current가 null pointer가 아니면 사실 여기 그두 번째 노드부터 체크해도 됩니다. 첫 번째 노드는 head next라고 하고요. previous는 여기 head next. 그리고 여기는 head. 뭐 이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코딩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current가 value하고 같으면 current next는 여기 노란색이죠? previous next에다가 지금 옮기는 거죠? 카피해 가는 거죠? 요거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delete current, zap 이거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return head. 그럼 다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 와도 되는 거죠. 여기서 중간에서 발견하고 바로 return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sert입니다. insert도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알아둬야 할 거는요. insert 할때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주어집니다. insert node 5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new 노드잖아요. 요거를 주어질 때 current add node position x 요게 x입니다. x. position 7에다가 node 5를 넣으세요. 7 포지션에다가 5를 넣으세요. 그러면 여기를 5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노드 7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끼워 넣는 겁니다.
포지션 X, 포지션 7에다가 새로운 노드 5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first node가 head면은 push front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 더 있다고, 두개 이상일 때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일 때는 첫 번째를 체크해갖고 push front 하면 됩니다. 앞에 우리 한 거랑 비슷하죠? 맨 앞에 헤드가 바로 X다. 그러면 push front 하면 되죠. 아까랑 똑같은 구문입니다. current의 앞에 있는 건 항상 previous. 컬러 코딩을 잘 보세요. 현재는 주황색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비집고 new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주황색은 여기로 옮겨와야 되겠죠. 새로운 노드에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노드는 여기다 저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 요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서대로 해야 이 주황색 애드레스가 안 없어지죠. 그쵸? 여기 이제 X를 발견했을 때 여기 new 노드를 만들 거 아니에요? new 노드. 만들 때 물론 5가 들어가겠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는 이 주황색이 들어가야죠. 근데 주황색은 어디 저장돼 있습니까? 여기에 저장돼 있죠. Previous Next에 저장돼 있죠. 이렇게 New Node를 만드는 거예요. 그 New Node 만든 그거는 얼로 들어가야죠. 그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어디에? 여기 노란색이니까 New Node는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어디에 저장해요? 예, preview next. 쉽죠? 이 컬러 코딩 몇년 전에 제가 도입을 한 겁니다. 재밌죠? 다른 책에는 없는 것 같아요. 컬러 코딩 이렇게 사면은 이해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컬러 코딩 하는 거 처음 몇년 전에 이렇게 생각해내서 즐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current 데이터가 X다. 포지션 X에 있는 값을 7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new 노드를 만들어요. 여기가 핵심이죠. 물론 5를 집어넣고 여기 value 5를 집어넣고 뭐랑 연결해야 돼요? 요 new하고 요거하고 연결해야 되잖아요. current 7하고. current 7은 어디 저장되어 있습니까? 여기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current 7은 요거 주황색.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previous next. 여기 previ Next. 그래서 new 노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preview하고 연결해야죠. 노란 거끼리. 그러니까 여기는 preview next. 재밌죠? 이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들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요거는 찾는 거고, 찾은 다음에 이렇게 작업하고, 찾기 전까지는 Current는 Previous로 가고 Current Next는 Current 해서 계속 루핑 하는 거잖아요. 리버스 요거는 숙제입니다. 여기 Before, After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죠. Next는 요거 주소가 여기 B2가 있고 D1은 여기 있고 A는 여기 있고 니마니크로 A 그리고 여기는 널이죠. 요거를 리버스 하려고 그래. 여기 넥스는 요거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CC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를 가르치려고 그래. B2. 여기는 요거 D1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order of n으로 하려고 그래요. 한 번에 가면서 척척척척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n결이 이거를 앞에서부터 가면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거를 헤드라고 막 하고요. 널인데 이제 헤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D1에 여기가 D1이 Y죠. 그럼 여기가 널이 되죠. 여기가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것을 코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컬러 코딩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가 이제 널이 되고 요거를 헤드로 이렇게 리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힌트가 되는
이렇게 글들을 써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간단한 경우를 만들어보고 간단한 경우를 코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트레이스 하려면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거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링크리스트가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싱글리 링크리스트. 이렇게 싱글리 링크리스트 가지고 스택도 만들어낼 수 있고 큐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더블링 안 해도 필요할 때마다 노드 하나씩 추가하면 되니까 모드 오브 원이나 뭐엔뭐 이렇게 할수 있죠. 폴리노미얼스 이런 거 폴리노미얼이라고 그러죠. 다항식도 이렇게 코에피션트를 갖다가 링크리스트로 만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저 다항식의 개수들이 촘촘히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x의 5승 플러스 x의 4승, x의 3승, x의 2승 뭐 이렇게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컨스턴트. 그리고 뜸은 뜸 있잖아요. x의 뭐 100승 뭐 이렇게. 그럼 이걸 갖다 어레이로 하려면 뭐 0에서부터 뭐 101까지 이렇게 어레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링크리스트를 하면 필요한 것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링클리 폴리노미얼 코에피션트 엑스포넌트 넥스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메모리를 세이브 하면서 이런 다항식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다항식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멀지하는 거죠. 이 링클리스트를 여기 14승 여기 14승 8승 그러니까 11x에 14승 플러스 여기 8 3x에 10승 플러스 2x의 8승, 플러스 10x의 6승, 플러스 이런 답을 구할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자유롭게 링크리스트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긴 답이 나왔네. 내가 괜히 계산했네.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합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숙제 한번 내주면 좋은데. 제가 숙제를 만들 시간이 없네요. 그 다음, 리사이징하고 링크리스트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스택을 임플리멘테이션 둘다할수 있죠. 링크리스트로 혹은 어레이로. 어레이로 하는 거 여러분들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석세시브 더블링하고 리피티드 더블링 하면서 그것도 이제 오더 오브 n이죠. 링크리스트 스택은 항상 컨스턴트 타임이죠. 오더 오브 1. 푸시하고 뭐 하려면 컨스턴트로 항상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사이징 컨스턴트로 할수 있고요. 메모리를 적게 쓰죠. 어레이니까. 근데 여기 링크리스트에서는 두 배로 쓰죠. 왜냐하면 데이터하고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게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더블리 링크리스트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어드밴티지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는 한쪽으로만 갔죠. 헤드가 있고 헤드에서 항상 끝에를 찾아가고 중간에 뭐 하나 집어넣기는 쉬워요. 이렇게 찾아가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추가하려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오더 오브 엔. 뭐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는 양방향으로 하거든요. 그 테일에서부터 끝으로 갈 수도 있고 앞에서부터 뒤로도 갈 수도 있고요.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에는 뒤에 테일 노드만 알고 있다. 그래도 역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죠. 근데 여기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역방향으로도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드 링크를 다 메인테인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링크드 리스트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를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그 어려운 부분 연습 문제 한번 해보고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